안녕하세요. 쏙쏙 오늘의 크리에이템즈 한정훈입니다. 오늘도 단독 사진 기사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월 12일 크리에이템즈 4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은요, 대한 적십자 유니폼을 입은 두 사람이 그 봉투에 안내문 같은 종이를 넣고 있습니다. 그 벽에 보면은 상봉하는 사진이나 그 적십자 마크 같은 게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한 3년 만에 제의되어 이루어질 단계에 있는데요. 그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폭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이산가족 상봉이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자, 그럼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pecting family reunion 이렇게 나오는데요. Expect 하면은 기대하다라는 얘기죠. Family reunion. 자, reunion 하면은 재회. 재결합을 re라는 게 다시란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union 앞에 re가 붙어서 그 재회, 뭐 재결합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재회하는 것이니까 가족 이상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제목은 이상 가족 상봉 기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요, employees of the Korea Red Cross 이렇게 나오는데요. employee 하면은 일하는 사람, 직원을 얘기하죠. 종업원이죠. 자, 그럼 고용주는 주인은 employer가 되겠죠. 이전에도 같이 묶어서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것과 같이 interviewer와 interviewee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work 다 아시다시피 일하다, 작업하다. send out 그냥 send라고도 하면 안 되겠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좀더 명확하게 많은 사람이나 많은 장소로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포의 의미가 있어서 그 send out이라고 이렇게 out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notice 이렇게 나왔는데요. notice는 통지, 공고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공고문 그를 보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보면은 뭐뭐에 관한 거냐? regarding이 나와서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하여. 자, the family reunion, reunions 해가지고 위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족,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거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다는 거고요. 자, of relatives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족이나 친척을 얘기하죠. 그리고 가족이나 그 친척인데 뭘 어떤 가족이냐? Separated by the Korean War, 1950s, 53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separate가 분리하다, 떼어놓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떨어졌다. 근데 그 ed가 붙어서 좀 수동의 의미, 떨어진 이런 게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사이에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러니까 헤어졌던 가족들, 친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at its headquarters in Seoul Monday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its는 적십자사를 얘기하죠. 왜냐면은 그 뒤에 헤드쿼터스가 나왔잖아요. 이 헤드쿼터스가 토익이나 비즈니스 영어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뜻이 본부, 본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사, 본점을 얘기할 때 헤드쿼터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또 본점이나 본사가 있으면은 분점이나 지점이 있잖아요. 이전에도 한번 했는데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자,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치를 얘기할 때는 나뭇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무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그 브랜치라고 하고도 하고, 분점이나 지점을 얘기할 때도 브랜치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드쿼터스하고 브랜치하고 같이 좀 붙여서 외워두시면 토익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보면은 The Inter-Korean Family Reunions 이렇게 나오는데 인터 하면은 뭐뭐의 사이에, 상호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Korean이 붙었으니까 그 한국인데 그 어떤 사이, 상호 이런 얘기니까 남북한 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will take place, 아주 많이 나오죠. take place, 개최하다, 일어나다, 뭐 대표적으로 hold와 같이 또 쓰는 구가 되겠습니다. 자, between February 20th and 25th 이렇게 나오는데요. 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서 at the mountain 금강 resort in the north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resort the north 북한에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기대, 대한
적십자 사의 직원들이 월요일 서울 본사에서 19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 리조트에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진기사로 강의했는데요. 중요한 그 묶어서 생각할 단어들이 중간중간 나왔으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